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싸이월드 이야기입니다. 싸이월드의 추억에 젖어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제 싸이월드가 메타버스 트렌드에 올라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과연 이것은 또 시장, 주식시장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싸이월드, 뭐, 유대민 팀장님도 예전에 하셨죠? 네,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재개가, 서비스가 재개되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뭐, 코인과 가상화폐와 연결된다, 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번엔 또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뭐, 메타버스 이렇게 다 약간 엮이면서,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약간 대세 상승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은 뭐 옛 추억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측면보다는 뭐 이제 매출이 결국 저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쪽으로 연관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뭐 네이버의 제페토 같은 어떤 그런 계열로 한번 합류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지금 그 월 평균 지금 이용자 수가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15일부터 이제 지난 15일부터 로그인이라든지 뭐 최소 기능만 좀 서비스를 시작했지 정식 서비스를 오픈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 사용자가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뭐 MZ 세대들이고 사실은 이제 소비력이 좀 상당히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접속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어떤 매출에 대한 창출 능력을 좀 높게 평가받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지금 한때 뭐 시총이 한 3조 6천억까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메타버스가 열풍이 좀 상당히 좀 최근에 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뭐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ETF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메타버스 좀 ETF가 좀 상당히 되면서 지금 네, 기관에 네. 이런 좀 수급들이 좀 패시브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주, 그다음 뭐 게임 중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 이렇게 지금 싸이월드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계속 선순환하면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사실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지난 7, 8월에 좀 고점을 찍고 사실 좀 많이 횡보를 했었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정치권에서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선거전 한다는 이유로 좀 약간 살짝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네. 이제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과 함께 좀 글로벌 트렌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싸이월드 같은 경우도 어떤 스팟의 어떤 이벤트라기보다는 그런 좀 큰 흐름에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 물론 이제 최근에 어제 뭐 NH인벅스 같은 좀 이런 좀 종목들이 튀긴 했습니다만 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 좀 실적이 나올 것 같은 종목들을 좀 보시면서 싸이월드의 어떤 이런 이슈를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요즘 뭐만 하면은 다 걸쳐 있다고 하면서 메타버스 네. 관련주다라고 튀어 오르는데 어떤 종목을 좀 보세요? 저는 이제 좀 메타버스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좀 자이언트 스텝이 가장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7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만 3천 원 지금 고점을 찍고 사실 많이 횡보했어요. 네. 기관 조정도 많이 받았고 가격 조정도 많이 받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제 9만 원대 5천 원 지금 10만 원대를 보면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시각 특수 효과 쪽 영상 제작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확실한 좀 실질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최근에 좀 이제 매수 영향을 보더라도 기관, 연기금, 지금 투신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올해 좀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싸이월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 메타버스 종목들 여러 가지 가운데 뭐 그래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함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의 흐름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파워는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